초고층 아파트 건설 현장에 바닷물이 유입된다면 어떨까요? 입주 예정자들은 부실 시공을 우려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반면 시공사 측은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승현 기자입니다. 바다를 매립해 조성한 29층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현장을 둘러싸고 있는 차수막 틈새에서 바닷물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립니다. 바닷물은 29층 아파트를 지지할 기초 콘크리트와 철근 자재, 지지 파일로 흘러듭니다. 곳곳에 설치된 양수기가 바닷물을 퍼내지만 별 소용이 없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부실 시공이 우려되는데도 시공사 측이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합니다. 3억이 넘는 큰 돈을 투자를 해서 정말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는 건 당연한 거죠. 시공사 측은 바닷물이 유입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 양이 적은 데다가 방화 콘크리트로 사설을 내 공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당초 계획이 없던 구조물 방수 공사도 시행하고 있다며 부실 시공은 절대 없다고 강조합니다. 현재 매달 콘크리트 강도로 지금 시공을 하고 있으며 전혀 구조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에 입주 예정자들이 부당한 분양가를 반환하라며 다음 달 중순 시행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어서 양측의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